요즘에 수술비가 대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순서에 대해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수수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수수비보험인데요. 저 보험왕이 예전부터 수수비보험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무식한 설계사분들은 수술은 평생에 몇 번이나 한다고, 실손보험에서 혹은 입원비 일단 있으면은 어느 정도 케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수수비보험이 필요할까? 라는 그런 반론을 많이 제기했어요. 하지만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물론 중대 질병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수비보험은 매회, 매년, 매 사고당 같은 질병, 같은 부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3대 진단금은 애석하게도 최초 1회 안으로 받고 끝나기 때문에 수수비보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최초 1회가 아니고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한 가성비가 매우 좋아요. 수수비보험 같은 경우는 뭐 5만원, 6만원이 아니고요. 기껏 해봐야 기본적으로 질병수습이나 상해수습이, 종수습이만 넣어도 2,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엔대, 특정 엔대 수습이까지 넣게 되면 3만원, 4만원, 5만원 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연령마다 틀리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 보험왕이 수술비 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자,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먼저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질병 수술비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가입 한도가 30만원 혹은 어린 친구들은 50만원 내외로 가입이 되는데 보험료가 좀 높게 나와요. 그만큼 손해율이 높다는 증거죠. 그래서 질병수술비를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호종 수술비를 많이 가입하는데요. 요즘에는 17종, 8종, 9종 수술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 보험왕이 예전에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종수수비가 1호종 수수비죠. 구수수비로 가입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요즘에 7종, 8종, 9종 신수수비도 장점이 있지만 구수수비 같은 경우는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신수수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1회 혹은 특정 회사들은 연간 3회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수비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급여로 보장받다가 비급여로 보장은 1호종 수술비가 보장받을 수 있지만 1, 8종, 9종 수술비는 급여로 수술했다가 비급여 수술 시에는 보장을 못 받는 최악의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그리고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 1, 5종 수술비에 반해서 1, 8종, 9종 신수술비는요 수술 코드로 인해서 그리고 해당 약관에 따라 서로 틀리기 때문에 해당 약관에 대한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수술비의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 내용이 1, 5종 수술비보다 안 좋다는 거지만 장점은 포경 수술이나 뭐 여러가지 허리, 디스크 협착증, 척추 추간파 탈출증 이런 것도 따로 주사요법이나 흡입천자도 따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장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다 가입을 했으면 특정 N대 수술비를 가입하는데요. A회사는 88대, B라는 회사는 123대, C라는 회사는 135대 서로 틀려요. 솔직히 저 보호망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도찐개찐이에요. 그런데 N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 코드로 인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 아무래도 종수술비랑은 확연히 틀리다. 그런데 뭐 종수술비랑 특정 N대 수술비는 보장 내용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중복가입, 중복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외에도 뭐 중대한 상해 특정 수술비, 조현모 세포 이식, 자잘한 특약을 넣는 분들도 있고 안 넣는 분들도 있는데
보험료 자체가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질병 수습이, 상해 수습이, 종 수습이, 특정 N대 수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보험왕 실손보험이 점차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이 됨에 따라 요즘에 착한 실손보험 12월달까지는 반값 보험료죠. 50% 할인을 1년간 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수술비 보험 알차게 가성비 좋게 정말 하나 준비를 하시면은 나중에 병원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 커버가 수술비 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수술비 보험의 장점, 필요성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수술비 보험 없으면 나중에 절대 후회할걸.